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거는 믿거나 말거나 월드컵. 네. 지금 갑니다. 아, 진짜 글씨만 거 나 너무 싫어. 읽기 싫어. 제가 그럼 읽어드릴게요. 눈 감고 계세요. 스티브 잡스랑 그럼 눈싸움 하고 있어. 요약을 하자면은, 아유, 사장님이 여기서가 지각하니까 차를 사줬어요. 미친 말도 안 돼. 멋있는데? 이거 너무 멋있는데? 뭐가 멋있어? 너무... 해리포터 시리즈의 학생 역할의 배우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45살이었지만 11살 소녀로 묘사되었다. 모르는 거는 쳐봐야 돼. 아, 알아, 알아, 알아. 이 사람. 이 화장실 유령. 대박. 45살이었대. 지금 이 나이가? 오. 말도 안 돼. 레전드네. 14살 아니고요? 어허.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니까 더 놀라운 쪽을 고릅시다. 봤을 때 와! 지령!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많이 지린 거 이걸로 갑시다. 해리포터 시리즈. 오케이. 갓 태어난 캥거루는 티스푼에 속 안 들어가는데요? 손에도 잘 안 들어가는데요? 그니까 이거 뻑큐하고 있는데요? 기분 개나쁜데요? 왜 너무 거... 왜 이렇게... 거 했던 게 거시 이 말을 듣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인간은 인간 스스로보다 모기에게 더 많이 죽는다. 어? 왜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난 이거 처음 봤어. 응, 나도 처음 봤어. 상당히 놀라운데? 일단 왼쪽에는 티스푼이 아니잖아. 이거는 일단 사진에서 많이 반감을 샀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을 것 같아, 딱히. 티스푼이면 놀랄 것 같은데 모기가 티스푼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니까, 티스푼이면 진짜 베라 그 맛보기 스푼보다 작은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뭐든지 이렇게 먹는 걸로 비교를 하냐? You suck! 민달팽이의 코는 4개다. 졸라 많네요. 달팽이 뭐 이빨도 많잖아. 그렇죠. 달팽이 이빨이 한 2만 몇 개 되죠. 그렇게나 많아? 아, 그럴걸요? 코알라는 하루에 약 22시간을 잔다. 김계정이요? 알고 있었네. 예. 저희가 많이 알죠. 뒤에 있는 거 김딸인가? 전 이게 좀 더 놀랍네요. 이건 알고 있었어요. 나도 왼쪽. 코는 4개여서 뭐 하지? 숨을 크게 쉬어봐요. 쉬지 마라. 황제 펭귄은 450m의 깊이까지 잠수가 가능하다. 야, 450이면 진짜 심해오 수준 아니야? 심해오, 450이면 심해잖아. 너 들어가면 터져요. 별로 안 신기한데? 네가 아직 450의 그 수압을 못 느껴봐서 그래, 네가 아직. 느껴보셨어? 예. 네. 아,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탄탄하죠. 바퀴벌레는 인간의 손길이 자신의 몸에 닿으면 더럽혀진 자신의 몸 지그리 보는데? 깨끗이 씻는데. 아무리 깨끗하다 한들. 그러니까 바선생 착각 개심하네. 너 왼쪽? 왼쪽이죠? 응. 난 이걸 다시 보고 싶지 않아. 그린랜드 주변에 사는 200년 된 상어는 북극곰을 잡아먹으면서 산다. 대박. 올라오는 거야? 얘가? 말도 안 돼. 근데 이게 실제 맞긴 한 거지? 그 믿거나 말거나 월드컵이라서 가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 설마 다 가짜면 어떻게 근데? 우리 개멍청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님? 개멍청한 월드컵 아니야, 사실? 사람의 눈은 자라지 않지만 코와 귀는 자라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아, 그거 눈, 알아요? 아, 눈 똑같아? 태어났을 때 크기 그대로야. 진짜? 그래서 애기들이 눈 똘망똘망하잖아. 근데 너 왜 턱만 커졌어? 제가요? 왼쪽 갈게요. 펭귄은 날지 못하고 수영하는 유일한 조류이다. 근데 얘들이 왜 조류야? 북극곰의 털색은 흰색이 아닌 무색이다. 그러면은 햇빛 없으면 얘들 투명돼? 그렇다는데? 그럼 얘들 여탕... 그런 거만 생각하지? 네, 가끔 그러죠. 투명 인간이 되고 싶었어? 가끔 그러죠. 가끔 아직도 그렇다는 거야? 네, 가끔 그러죠. 이건 뭐 알바 아닌 것 같아. 너무 하찮아. 그죠? 근데 오른쪽은 비범하네요. 네. 남자가 여자보다 번개 맞을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그게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남 그 아, 피르침? 우산처럼 피르침이 있어서? 피르침? 그런 게 있어서. 나한테 있는 그거. 너한텐 없고 나한텐 있는. 아, 근데 잘 못 맞겠다. 엥? 야, 우리나라에서 번개 내리치면은 번개 맞는 사람 1순위요. 야, 원래 그 가수 인순이 알죠? 원래 인순이가 예명을 1순위로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1순위라서 인순이로 바꾼 거예요. 모르시는구나. 응? 남자가 여자보다 키가 평균 신장이 높아서 맞을 확률이 높은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51%의 인구가 저 원 안에 살고 있다. 현실판 진격의 거인이네요? 완전 월로제 아니야 이거? 이거는 좀 신기한데? 아군은 짝짓기를 할 때 몸을 녹여 서로 융합시켜 영원히 몸을 공유한다. 영원히? 나중에 이혼하고 싶으면 어떡하나? 강아기가? 야! 네 몸의 50%는 내 지분이니까 내놔! 안돼 안돼 가져갈 수 없어. 이혼할 때 그 똑같이 재산 나누는 것처럼 몸 쭉 찢어지는 거야? 맞아, 맞아. 개들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 거 치고는 표정이 너무 열받는데요?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맞아, 귀여우니까 봐주죠. 얘요? 아니, 색소를 넣지 않는 발음 좀. 왜요? 누가 색소라고 읽어? 그럼 뭐를? 색소라고 읽지. 너 그러면은 된장지게라고 하냐? 묵지바 이러냐? 야, 그럼 이거 색이라고 써있냐? 알았어 알았어, 그런 걸로 쳐. 색소를 넣지 않는 코카콜라는 초록색이다. 야!
나폴레옹은 그의 몸이 일부 하나만 빼고 붙였다. 그것은 그의 성기인데 그것은 현재 뉴저지. 알아요. 웃기려고 하는 누가 이거를 뉴저세이라고 읽어요. 너요. 진심으로 읽었잖아. 얼마나 듬직했으면은 뉴저지에 위치해 있어? 어디 뭐 박물관에 이렇게 들어가 있나? 고추를 저기 자른 거 아님? 아. 이러는데? 굳이? 방금 그러면은 자른 다음에 아 나폴레옹 고추 컷! 머리도 아니고? 근데 적장한테 죽지 않았잖아 나폴레옹. 뉴저지가 나폴레옹 성기가 있어서 뉴저지인가? 뉴저지. 나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어 뭐야? 어 벌써? 엥? 아니야 야 얘 어. 조루 조루가 아니고 조류라서 한 번 더 나왔네. 얘 멍청해가지고 자기 차례 헷갈려가지고 세대가리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안 신기하긴 한데 얘 죽이 싫어. 미키마우스 성우 웨인 올와인은 미키마우스 성우 루시 테일러와 결혼했다. 하나코라는 이름의 물고기는 226살에 죽은 가장 오래 산 물고기다. 별로 안 신기하네. 왜 하나코야? 이름은 그렇게 지어졌나 보죠. 너 왜 김계정이야? 뭐 이름을 그렇게 지어졌나 보죠. 그래요. 왼쪽 하나코의 코는 어디야? 1번 2번 3번. 아 콧구멍이 하나래. 아 그래서 하나코. 어 맞네. 아하 한국인이 키운 거였어. 아 네. 3번이 코래. 아 이게 코? 아 그렇게 길어. 티그라다 파밀리아는 바르셀로나에 130년 전부터 지어진. 오 잘 읽었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개의 품종은 치와와라고 한다. 치와와는 맞아. 이 새끼들 이 이빨 드러내는 순간 그냥 알지. 악마로 변하는 거. 와 이거 봐. 이 악마 아니냐 이거는? 이거 봐 이거 봐. 눈깔 부라리는 거 봐. 이게 이건 귀엽다. 이건 귀엽네. 넌 댕이다. 어 뭐야? 네? 어? 근데 저 오른쪽 안 신기했어. 어 나도. 근데 왼쪽도 안 신기했는데? 근데 왼쪽이 내용이 뭐였어? 몰라. 현재 북한은 2021년이 아닌 110년인데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거는 좀 신기하다. 신기하네. 왼쪽 가자. 오케이. 여기부터는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성우 둘이서 결혼한 거랑 사람을 띄우려면 4,000개의 헬륨풍선. 저거 오른쪽인데? 어? 왜? 성우끼리... 이런 거 알고 있지 않았어? 그러면 70kg의 사람을 띄우려면 약 몇 개의 헬륨풍선이 필요할까요? 네 계산해봐. 너 뭔데?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신기하다고. 오른쪽. 민달팽이의 코. 130년부터 지어졌던 성당. 그냥 개 게으르다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뭐 하나 이렇게 벽돌 하나 던져놓고 나 지금 130년 동안 못 만들었다 이러면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민달팽이의 코로 가죠. 오케이. 네. 이거는 근데 곰 쪽이 좀 더 신기하지 않아? 처음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코랑 눈이 떠 있나? 아 진짜네. 이거 봐. 검색 곰. 색이 없네. 사실 우리 옆에 북극곰 하나씩 있음. 무색이라 안 보이는 거. 진짜 그럴 수도. 아고 수컷. 아 이런 느낌으로 있네. 쪼만하네. 그러면 아고가 좀 더 신기하네요. 월신하대 악어는 혀를 밖으로 못 내민다. 악어 키스 못하니. 아 근데 악어는 이렇게 있잖아? 다른 악어 한 명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돌려서? 어. 스마트폰 길대 아줌마. 아줌마 더 신기했어. 나도 아줌마. 아줌마는 아주 신기했어요. 그럼 지금은 몇 살인겨? 거의 한 20년 전이죠? 지금 한 65쯤이네. 오우야. 이거 끝난 다음에 만약에 나폴레옹이 1등 하면은 한번 쳐보자. 그래 근데 막 아구 수컷만 한 거 아니야? 많이 곤란한데 그거는? 나폴레옹 대?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자. 근데 난 이거 11살, 30살 이상 차이는 좀 근데 진짜 위화감이 안 들었어. 그래, 영화 그래. 보는 내내. 님들도 안 들었죠? 보면서 와 씨 아줌마들 왜 애기로 나와? 이 생각 한 사람 없을 거 아니야? 옛날에 영화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지금 생각해 봐도 놀라운 이거인 듯? 나폴레옹 고추 씨야 처음이나 놀랍지 씨. 예 해리포터가 1등이지 않았을까? 랭킹 보기 몰라. 근데 이거 신기하단 게? 아 훈연 짝짓기? 왜 우리는 이렇게 항상 비주류만 좋아하냐? 자 오늘 해봤던 거는 비주류 월드컵이었고요. 비주류 엔딩!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좀 보호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마저 보호가 주세요. 안 본다고요? 어! 꽉!